빠방하이, 오랜만에 돌아온 미소의 세상 콘텐츠 경축. 오늘은 미소 유니버스의 미쳐버린 세계관부터 가족들의 숨겨진 비밀들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영상이 길 수도 있는데요, 끝까지 봐주세요. 당신이 몰라도 되는 미소의 세상 속 100가지 TMI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 찬란하게 빛나던 애니메이션 르네상스. 투니버스 전성기 라인업 좀 보세요. 짱구는 못 말려, 아따맘마, 검정고무신, 마루코는 9살. 요즘에야 워낙 자극적인 전개와 휘몰아치는 스토리라인이 대세이지만 그 시절에는 코믹한 일상물이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소의 세상은 그림체도 예쁘고 주인공도 독특해서 그런지 짱구, 아따맘마와 겨룰 정도로 투니버스를 뒤흔들어 놓으셨다는. 1993년 코단샤 빌러브 잡지에서 연재를 시작한 스마일 키코, 크레용 신짱이 핵불닭 매운맛이라면 스마일 키코는 슴슴한 평양냉면 같은 스타일로 키코와 가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온갖 해프닝을 주된 내용으로 삼았죠. 먼치킨 주인공 키코가 가끔 괴짜짓을 하긴 합니다만 딱히 이렇다 할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스마일 키코가 포근한 일상물에 가까웠던 건 작가 누노우라 츠바사의 사심이 듬뿍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동물 덕후로 유명했던 작가님, 그녀는 1975년 만화가로 데뷔한 이후로도 꾸준히 인간과 동물의 우정, 동물끼리의 우정, 교감이 줄을 이루는 작품을 중심으로 연재해왔는데요. 주인 없는 게 시바오가 고향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시바오, 5살짜리 꼬마 키코와 천사 고양이의 일상을 그린 스마일 키코, 노총각 바쿠와 반려토끼 센타로의 동거 이야기, 센타로의 일기 등 대부분의 작품엔 동물들이 메인 주인공으로 등장했죠. 대부분 이렇다 할 중심 스토리 없이 이웃과 주변의 동물 친구들과의 평범한 에피소드 형식으로 엮어나갔습니다만 누구보다 따스하고 착한 누노우라 츠바사 작가의 작품들은 두터운 팬층을 쌓으며 흥행에 성공했죠. 덕분에 미소의 세상 원작도 고양이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작은 센타로의 일기와 비슷한 분위기로 아주작이라는 평가도 많았다는 게 함정. 이후 3년이 지난 1996년 10월 스마일 키코는 애니화돼서 약 1년간 방영되었습니다. 원작이 워낙 노잼에 가까운 소소한 일상물이었던지라 기존에 있던 등장인물들도 캐릭터성이 새롭게 바뀌거나 원작에 없는 오리지널 에피소드와 캐릭터들이 대폭 추가되었고요. 악마, 외계인, 마귀할멈, 시간여행 같은 판타지 요소들을 탈탈탈 털어넣어 노잼에서 예스잼으로 광골탈태했습니다. 본국에선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조용히 종영했지만요, 한국에서만큼은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죠. 미소의 세상이 유독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 바로 성우님들의 초월 더빙도 한몫했습니다. 먼저 주인공 미소는 개구리 중사 캐로로의 더빙을 맡아주신 양정화 성우님, 천사고양이 및 내레이션은 슈가슈가룬 로빈의 김장 성우님, 라이벌 나리는 짱구는 못 말려 짱아 더빙의 여민정 성우님 등 지금은 한가닥하는 성우님들의 총집합이죠.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 비교적 최근인 2016년까지 재방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15년 동안 판권을 유지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투니버스가 CJ에 합병된 이후 가지고 있던 작품의 판권들이 공중 분해됐던 걸 생각하면 미소의 세상이 투니버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의미 있던 작품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부모님이 평범하게 만나 평범하게 결혼해서 낳은 딸 미소, 당연히 평범함의 계보를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너 부모님의 평범함에 질려버렸는지 힙의 결정체로 태어났습니다. 떡잎부터 남달랐던 미소, 네, 걸음마 대신 축지법을 먼저 배웠고요. 엄마가 힘들지 않게 뭐든지 알아서 척척 해내는 건 기본. 아기라면 한 번쯤은 울 수도 있지만 미소는 절대 울지 않습니다. 또한 매서운 눈빛 하나로 어른 아이고 할 것 없이 기선제압 싹 가능이며, 1화의 첫 등장에선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네, 그냥 일상이 힙합입니다. 이렇게 힙하기만 하냐고요. 모든 능력치 몰빵된 육각형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야구 시합에서는 배트를 부러뜨려버리질 않나 몸도 크리티컬 히트 한방킬로 정글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소의 하루 일과를 살펴볼까요? 동이체 트기 전부터 매일같이 칼기상을 하는 5살 소녀 미소, 먼저 깨끗이 세안을 하고 유치원 교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이부자리를 깔끔하게 탈탈 털어준 뒤 재빨리 방청소를 마친 뒤 창문을 열어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이후 주방으로 들어가 전기밥솥 전원을 켜고 점심에 먹을 도시락 메뉴를 결정하는데요, 수준급 솜씨로 계란프라이를 부쳐주고요, 문어 모양으로 자른 비엔나 소시지를 볶아주고요, 타이밍 맞춰 밥이 되면 도시락에 예쁘게 담아줍니다. 짜자잔, 이게 5살 소녀 솜씨 맞냐고요. 유치원 등원도 알아서 척척, 표정은 쌀벌하지만요, 알고 보면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라는. 그렇게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를 도와 저녁 창거리 장보기에 나섭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도 빼놓지 않는 게 포인트. 이후 11시 뉴스를 보다가 스르륵 잠
잠에 드는 걸로 마무리. 천재소녀 미소의 활약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한 여름, 미소는 홀로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데요. 기차에 탑승한 뒤 잊은 물건이 없는지 차근차근 확인하고요. 환승역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 외우고 또 외우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바닷가, 모래사장을 달리며 신나게 물놀이를 즐깁니다. 땀 흘려 논 뒤엔 시원한 빙수만한 게 억주. 나홀로 먹는 딸기 빙수는 꿀맛 그 잡채. 이외에도 엄마가 감기에 걸리면 죽도 끓여주고요. 아빠와의 장기 대결은 안 보고도 이기고요. 일기도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암호로 적어놓는 치밀함도 갖추고 있고요. 마술도 잘하지, 발레도 잘하지, 연기도 잘하지. 말도 귀찮아서 안 할 뿐이지 시 한편으로 모든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했죠. 미소가 똑똑할 수밖에 없는 게 평소에 읽는 책들이 이렇다는. 하지만 미소의 진짜 매력은 바로 착하고 고운 마음씨입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다 삼매경에 빠져있는 미소. 오늘의 얘기거리는 바로 용돈인데요. 부모님께 착한 일을 했더니 용돈을 받았다나,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받는다나,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듣던 미소는 비장한 표정을 짓는데, 다음날 미소는 엄마의 장보기 심부름을 시작으로 설거지도 열심히 도와드리고요. 욕실에 묵은 때도 팍팍 닦아내고요. 용돈을 벌기 위해 가진 노력을 실천합니다. 만? 라? 라? 고작 착한 일 한 건당 10원? 조금 짜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꾹 참고 용돈을 벌어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던가요? 열심히 착한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쌓여있는 동전들. 예쁜 옷을 사볼까? 맛있는 간식을 사볼까? 한참을 고민에 빠져있는 미소. 과연 미소는 첫 용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엄마의 생신 축하 겸 고급 레스토랑에 방문한 미소네 가족. 오늘따라 와인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아빠는 등 뒤에 몰래 숨겨두었던 꽃다발을 꺼내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려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미소가 먼저 엄마에게 선물을 전달했죠. 그렇게 선물을 펼치자 눈앞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색종이 꽃다발. 알고 보니 미소는 용돈을 모아 색종이를 구해 밤새 엄마를 위해 색종이 꽃다발을 만든 겁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저금했던 게 모두 엄마를 위한 거였죠. 하지만 미소도 고작 5살짜리 꼬마인 거 아시죠? 사실상 옆 동네 짱구 뺨치는 수준의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게 함정입니다. 한 번은 엄마가 잠깐 시장에 다녀온 사이 고대 유적을 찾겠다며 집안 마당을 모조리 파버리는 바람에 집이 가라앉은 적도 있고요. 고양이와 함께 집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엄마의 봄을 1호 찬장을 건드리는 바람에 접시를 모두 깨버린 적도 있고요. 평소에는 깔끔하고 완벽하지만 밤에 실내를 자주 해서 엄마 몰래 화장실에서 이불 빨래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전설의 에피소드, 방이방이 정글. 며칠째 비가 그치지 않는 극한의 날씨, 집에도 습기가 가득합니다. 습기가 베리베리 높을 땐 뭐다, 곰팡이가 집안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죠. 그 비주얼은 가히 끔찍한데요. 신발장도 옷장도 냉장고도 화장실도 난리가 납니다. 감히 미소가 아끼는 래빗토 인형에도 붙은 곰팡이들. 미소는 곰팡이와의 전쟁을 시작하죠. 물론 먼치킨답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곰팡이도 없애려던 순간 곰팡이 가족이 자기애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요. 이에 마음이 약해진 미소는 곰팡이와 공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곰팡이 천국이 된 미소의 방. 와우! 어릴 때 보고 충격 먹었다는 천하무적일 것 같던 미소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 아빠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미소. 그때 TV 속 무시무시한 거미괴물이 등장하고 미소의 뇌리를 강타했는데요. 며칠 뒤 곤이 잠든 머리 위로 나타난 새까만 거미 한 마리. TV 속 거미괴물과 오버랩되는 아찔한 이 상황. 결국 기싸움에 밀린 미소는 기절하고 맙니다. 그 후론 아무런 의심 없이 거미가 우주괴물이라고 믿게 된 미소. 자그마한 거미가 나타나도 질색팔색, 어항에 비친 거미의 형상에 주랭랑을 쳐버리죠. 짱구는 못 말려에 떡잎 유치원이 있다면 미소의 세상에는 어둠의 떡잎 유치원, 꽃다래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만큼 각종 소문이 넘쳐나는 이곳. 꽃다래 유치원의 괴담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 화장실의 유령 괴담. 복도 끝에 위치한 화장실에는 끔찍한 소문이 떠돕니다. 바로 목매달아 죽은 선생님이 유령으로 떠돈다는 괴담으로 밤마다 유령을 목격한 사람이 120명이 넘는다고 하죠. 화장실에서 찢어지는 비명소리도 가끔씩 들려온다고. 바로 그 순간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비아한 목소리. 아이들은 겁에 질려 주랭랑 쳤지만요. 우리의 미소가 이 정도로 겁낼 리가 없죠. 곧바로 현장 조사에 돌입합니다. 고요한 정막이 가득한 화장실 안, 그때 멀리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호기심 맥스에 달한 미소는 곧바로 돌진. 와, 알고 보니 선생님이 막힌 변기를 뚫는 소리였다는. 오히려 미소의 깜짝 등장에 선생님이 놀라 자빠졌죠. 둘, 창고 속 귀신괴담.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어김없이 옹기종기 모여 괴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들. 선생님들조차 가까이 가길 꺼려한다는 복도 앞 창고. 이 창고 안에는 눈에서 빨간 빛을 내는 귀신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목격한 사람만 무려 120명이 넘는다고 하죠. 무슨 한번 속지 두번 속
아니겠습니까? 듣다 못한 미소가 창고 문을 오픈. 이번에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요. 두둥. 미소를 무섭게 바라보는 새빨간 눈빛들. 무언가에 홀린 듯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몇 분 뒤 소식을 듣고 뛰어온 선생님은 미소를 애타게 찾기 시작하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는 미소. 네, 알고 보니 창고 속 귀신의 정체는 박쥐들이었죠. 사실 모든 괴담은 아이들의 상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의 유령도 피아노실의 괴물도 창고 속 귀신도 모두 거짓. 이렇듯 온갖 괴담들이 득실거리고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판을 치는 꽃다래 유치원. 담임 선생님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 또 이런 모습. 아이들이 벌이는 일에 휘말려 못 볼 꼴을 당하는 건 부지기수이고요. 미소의 수많은 기행 때문에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죠. 밝고 상냥한 성격이지만 심각한 수준의 덜렁이에다 남자 손 한번 못 잡아본 모태솔로 조은희 선생님. 초중고 대학교 전부 여학교라 남자하고는 인연도 없었고요. 졸업 후 바로 들어간 직장이 하필 유치원이라 죄다 여자들 뿐. 무수히 많은 소개팅과 데이트를 해봤지만 모조리 실패. 오죽하면 아이들의 연애 컨설팅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그렇게 시작된 미소의 큐피드 대작전. 방과 후엔 조은희 선생님의 구애 전단지를 뿌려주고요. 직접 나서서 소개팅남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스키장에서는 사랑의 큐피드가 될 뻔 하기도 했죠. 이후 미소의 하드캐리 덕분에 고등학교 시절 테니스부 코치와 만나게 되고 달달한 썸을 타기 시작. 마침내 모태솔로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최종 목표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코치와의 결혼이죠. 겨우 22살인 조은희 선생님은 코치와 결혼을 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당근을 보기만 해도 기절할 정도로 싫어하는데요. 당근 처돌이 시댁에 마음에 들려고 미친 듯 먹어댔죠. 시간이 흘러 결국 프로포즈를 받은 조은희 선생님. 하지만 기쁨도 잠시. 반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시각 마을을 돌아다니던 아이들. 미방연분에 등장했던 박사님을 또 만나는데요. 이번엔 타임머신까지 개발했다는. 아이들은 쿨하게 박사님을 밀쳐버리고 10년 후 미래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10년 후 꽃다래 유치원. 미소의 라이벌 수진이는 성공한 발레리나가, 민지는 유명한 아역배우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꽃다래 유치원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필 오늘이 유치원 철거날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유치원을 철거하려는 사람이 코치라는 사실. 그리고 코치의 옆자리엔 선생님이 아닌 부잣집 딸 양지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유치원을 철거하고 신혼집을 짓는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철거를 막아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기로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상황은 선생님이 반지를 잃어버리면서 시작됐는데요.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선생님이 프로포즈를 거절한 거죠. 하지만 아이들의 가진 노력 끝에 반지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혼에 꼬린. 미래가 궁금했던 미소와 야옹이는 다시 미래로 가는데요. 다행히도 꽃다래 유치원은 그 자리 그대로. 그리고 선생님 커플은 7남매의 부모가 되죠. 와? 그렇다면 미소의 미래는? 뒤에서 소개할게요. 미소가 재밌었던 또 다른 이유, 바로 공포편 때문. 짱구 못지않게 섬뜩한데요. 인형 에피소드는 지금 봐도 무섭다는. 오늘은 유치원 수련의 날. 역시나 미소는 사고를 거하게 치는데요. 어느덧 밤이 되고 숲속에서 길을 잃은 유치원 사람들. 저 멀리에 있는 폐가를 발견합니다. 그 앞엔 도끼를 든 할머니가 있었죠. 첫인상과는 달리 친절한 할머니. 조금 꺼림칙하긴 하지만 달릴 방법도 없고 이곳에서 하루 묵기로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 안에서 쉬고 있던 아이들. 그때 잠깐 나와있던 미소는 소름돋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할머니가 방 안을 보면서 먹음직스럽게 생겼다며 입맛을 다시고 있던 거죠. 깜짝 놀란 미소는 방금 목격한 걸 이야기하고 방 안은 순식간에 얼음이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귀엽게 생겼다고 얘기하려던 걸 알이 혼나온 거라며 둘러대죠. 뭐 걱정과는 달리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모두 잠들고 시간은 새벽. 선생님은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아이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텅 비어있고 선생님은 급하게 아이들을 찾으러 가죠. 그때 부엌에서 들리는 핥가는 소리. 자세히 들어보니 할머니가 달게 썰어야 맛있겠지라며 일길대고 있었죠. 선생님은 깜짝 놀라 소리치며 도망가고 결국 모두 잠에서 깨어납니다. 할머니는 역시나 내일 아침 할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다음날 일행은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고 폐가를 떠납니다. 정말 할머니는 마귀할멈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떠난 후 부엌에서 칼을 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비치는데요. 포식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죠. 보름.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선 부모님. 미소는 하는 수 없이 홀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TV에서 들리는 요란한 비명소리. 하필이면 꽤나 높은 수위의 공포영화가 방영 중이었죠. 그렇게 엄마 아빠가 떠난 뒤 뒤를 이어 수상한 차림의 남자가 등장. 마치 계획된 것처럼 미소의 집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따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시각 출출한 배를 채우기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미소. 오므라이스엔 케첩이 빠질 수 없죠. 그런데 케첩 뚜껑이 꽉 잠겨서 열리질 않네요. 고요한 적막만이 가득한 집안. 발끝을 세워 조용히 탐색에 나선 좀도둑은 거실을 거쳐 복도에 도착하고 숨죽인 채 방안을 살펴보는데요.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귀신이 등장. 놀랄 틈도 없이 이번에는 거대한 고양이의 그림자가 나타났죠.
완전히 겁에 질린 좀도둑은 주방을 향해 전력질주를 해보지만 두둥 주방에는 섬뜩한 비주얼의 소녀가 딱 그대로 기절해버린 좀도둑은 경찰에 연행되는 걸로 마무리. 알고 보면 나홀로 집의 패러디이긴 하지만요 은근 소름이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미소에게도 애틋한 러브라인이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던 미소, 그때 한 남자애가 미소의 옆으로 다가오는데요 아이는 미소에게 수줍게 이야기를 건네고 둘은 서서히 서로의 거리를 좁혀나갑니다. 그렇게 미소에게도 사랑이 싹트나 했습니다. 맞두둥 미소가 파놓은 트랩에 걸려버리는 걸로 마무리. 이렇듯 바닷가 소녀는 미소와 이어지지 않았지만요 유치원에서 만난 친구와는 사랑을 약속했다는 사실. 꽃다래 유치원에 전학 온 전학생 환희. 환희는 새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용기 내어 친구들과 친해지려 노력해봐도 생각처럼 쉽지 않죠. 그 순간 눈이 마주친 두 사람. 미소는 친구가 없는 환희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기로 결정. 뭐? 대문자의 미소에게 끌려다니긴 합니다만 수업 내내 붙어다니고요 상처가 나면 붕대도 감아주고요 함께 소꿉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환희는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10년 후 미국에서 돌아오면 멋진 남자가 되겠다고 고백을 하죠. 그렇게 낙엽이 소복소복 떨어지던 가을 미소는 처음으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일기 엔딩의 방울에 떠다니는 환희의 환영이 나오며 미소가 환희를 그리워하는 묘사가 나오는데요 미소에게 있어서도 잊지 못할 첫사랑으로 남은 모양이죠. 미소가 제일 아끼는 인형, 갓난아기 때부터 함께한 이 곰인형은 미소의 보물 제1호이죠. 하지만 이 인형보다 더 아끼는 건 야옹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야옹이는 고양이의 모습을 한 예비 천사인데요. 미소의 세계관에서의 천사는 지상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만 진정한 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맨날 여기에 밟히고 저기에 밟히고 하는 일은 없어 보여도 사실 하는 일이 정말 많죠. 행복 파워로 가족들을 감싸면서 각종 위험에서 구해줍니다. 반대로 예비 악마는 지상에서 사람을 불행하게 해야만 진짜 악마가 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악마 크리스탈을 가진 예비 악마도 미소네 집에 오게 되죠. 하지만 온갖 나쁜 짓을 하려다가 오히려 된통 당하고 맙니다. 그때 동네 고양이 대장 왕퉁에게 감동받아 지구에 정착하기로 했다는 사실. 뭐? 얘는 이래서 안 간다 치고요. 야옹이는 미소네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요. 돌아갈 수 없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암컷 고양이와 눈 맞아서 오영재의 아빠가 됐기 때문이죠. 우연히 길을 걷다 마을 내에서 한 미모한다는 암컷 고양이 로자와 마주한 야옹이. 하지만 로자는 워낙 눈이 높은지라 야옹이 따윈 거들떠도 안 보는데요. 뒷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녀도 별 소용이 없고요. 멋진 멘트를 날려봐도 무시만 당하기 일쑤였죠. 며칠 후 길을 걷던 야옹이는 우연히 로자를 발견하는데 두둥 잘생긴 수컷 고양이와 눈이 맞아버린 로자. 애써 괜찮은 척 해보지만 실연의 아픔은 상당했죠. 바로 그때 데이트를 즐기던 로자는 물에 빠지게 되고 야옹이는 로자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드는데요. 모든 걸 내려놓으려던 그 순간 야옹이의 초능력으로 구사일생. 이후로 사랑에 푹 빠져버린 두 고양이는 밤낮 할 것 없이 붙어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 덕분에 졸지에 다섯 마리 아기의 아빠가 된 거죠. 빠빼삐뽀뽀의 경우 반유 아니 반천사이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 없는데요. 게다가 엄마 로자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야옹이가 독박 육아를 하기 때문에 반 강제로 지구에 머무르고 있는 거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고양이라는 타이틀답게 야옹이 또한 특별한 파워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초능력 파워. 위급한 순간에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앞서 보았듯 죽음의 문턱에서 로자를 초능력으로 살려냈었고요. 길고양이들의 대장으로부터 위기에 처했을 때도 따끔한 전기 맛을 보여줬고요. 천사인 만큼 필요할 때는 날개를 펼쳐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죠. 다만 초능력은 스스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평소 잘 쓰지 않다 보니 우픈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게 함정. 예비천사 야옹이의 혼혈 아들들 빠빼삐뽀뽀 아니 고양이 이름이 뭐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알고 보면 우픈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범한 새끼 고양이들과는 달리 태어났을 때부터 울음소리가 남달랐던 오영재. 어째서인지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신 각자가 빠빼삐뽀뽀 소리를 낸 건데요. 하는 행동도 생김새도 비슷하다 보니 구분하기가 참 난감스. 그래서 미소가 생각해낸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 바로 울음소리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리본 색깔대로 얘기하면 빠빼삐뽀뽀. 구분하기 쉽게 리본을 달아줬네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말썽꾸러기 오영재들. 식탁에 올라가 난장판을 치는 건 기본 패시브고요. 엄마가 아끼는 접시를 깨버리는 건 검. 소파의 방석은 너덜너덜해져서 사용할 수가 없는 수준. 그래도 천사의 자식들인지라 다섯 마리가 힘을 합치면 아버지를 능가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엄마가 잠시 한눈판 사이 냄비에 불이 피어오르고 오영재는 힘을 합쳐 초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순식간에 화제를 지나 처음으로 오영재가 멋진 초능력을 보여줬던 장면이죠. 이외에도 수다 산매경에 빠져있는
있는 아이의 엄마가 미처 유모차를 돌보지 못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오영재의 초능력으로 사건 해결. 역시 천사 고양이의 후손 난리 나죠. 여담으로 막내 뿌는 형제들 사이에서 유독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회차가 지날수록 서로 이끌어주며 성장해 나갔다는. 미소의 세상에는 우리가 몰랐던 히든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리처드. 리처드는 미소의 세상 미방용분에 나오는 미국 남학생으로 미소네 집에 홈스테이로 잠시 지내면서 꽤나 큰 활약을 했는데요. 미소의 도시락을 갖다주기 위해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 민지, 슬기, 새로미가 리처드에게 푹 빠지기도 했고요. 홈스테이 기간이 끝나게 되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도 작별의 선물로 어마어마한 선물 공세를 받기도 했죠. 특히 미소는 리처드가 떠나기로 한 날 직접 만든 국제우편 속에 숨어서 몰래 미국으로 따라가려고 했는데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추억이 많이 쌓여서 그런지 리처드와의 작별을 유독 아쉬워하기도 했다는. 빠방이들은 야옹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최소 150살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반천사인 빠빼삐 뽀뽀가 어른이 되려면 70년이 걸린다고 얘기한 걸 봤을 때 완전한 천사인 야옹이의 경우 이미 어른이니 140살, 대충 잡아도 150살 정도인 셈입니다.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려 700년은 살 수 있겠네요. 국내에서 미방용된 키코야 공주 에피소드에서는 도은이 선생님의 파격적인 바니걸 복장이 등장하는데요. 평소 선생님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죠. 천재소녀 미소의 미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짜자잔. 얼굴, 성격은 그대로의 키만 큰 중학생이 되어 있는 미소. 조금 충격이긴 하지만요. 미소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어 만족. 각종 씬 스틸러로 등장했던 미소의 증조할머니. 90세의 나이에도 먼치킨급 신체 능력을 보여주며 미소와 함께 사건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장면, 또 이런 장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만 빼면 거의 모든 면에서 판박이이며 미소보다 장꾸력도 한수 위이죠. 에피소드 한 편이 끝난 후에는 사회 예고와 같이 미소의 천재 퀴즈가 출제됩니다. 애들 만화인데 어려울 리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역. 의외로 이 문제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편인데요. 첫 번째 퀴즈. 이 그림 중에서 성격이 다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답은 고양이. 다른 동물은 다 띠동물입니다. 얼핏 보면 쉬워 보이지만 유일한 상상의 동물인 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 퀴즈. 미소와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림 속 알파벳에서 성격이 다른 건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C. C를 제외한 모든 알파벳은 혈액형입니다. 으아. 상식 퀴즈였다가도 넌센스 퀴즈가 나올 때가 있어서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코너치고는 발상의 전환이나 창의력을 발휘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죠. 여담으로 미소가 동생이 없는 데에는 높은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평소 깨가 쏟아지던 부모님,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는데요. 하지만 눈치 없는 미소는 밤만 되면 둘의 사이를 갈라놨고 결국 둘째는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아시다시피 미소의 세상은 본국에서 인기가 없는 탓에 이기는 꿈꿔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흔하다는 작가 떡밥도 없는 상태인데요. 떡밥에 굶주린 미소 덕후를 또 한 번 울리는 사실은 바로 방영분 중 무려 3분의 1이 미방영이라는 사실이죠. 국내에 방영된 건 총 50화 중 36화에 불과합니다. 미소가 한 살을 더 먹는 신년맞이 에피소드, 과거 미래 짬뽕 에피소드, 미소가 닌자가 된 패셜 에피소드. 재밌는 미방영분이 많고요. 앞서 소개했던 리처드가 나온 에피소드 6개는 통으로 사라졌으니 참 아쉽죠. 물론 재방영할 때 미방영 6화가 재녹음되면서 스페셜 방송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나머지 8화는 아직까지도 환상의 에피소드로 남아있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놓은 설정이랑 세계관 날리지 말고 미소의 세상 어른 버전 속편 더 나오면 좋겠네요. 뿅!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추억의 투니버스 애니메이션들은 세계관이 하나같이 다 꿀잼이네요. 주제 추천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무리. 아직 당신이 몰라도 되는 꿈핏 파티시엘 속 100가지 TMI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들 빠이빠 빼삐뽀뽀.